오늘 알아서 해주세요. 머리 알아서 해주세요. 염색 할까? 염색해주세요. 염색 뿌리만 할까? 전체 할 거야? 나 좀 어둡게 좀 어둡게? 안 오늘 일정 같죠? 무슨 머리색이 색깔 차이가 뭐가 있어? 아니 없어요. 너가 뿌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색깔 차이가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톤 차이가 좀 날 수 있어. 괜찮아요. 있어. 저는 항상 차이가 없고 아름해. 너 프로필 사진 캡처해서 오마이갓. 제 친구예요. 골뱅이 안음료. 이런 느낌? 응. 그냥 그러면은 5cm? 5cm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안 믿겨. 아니 디자인은 대부분 처음 봤어요. 네네. 혹시나. 어디 가는 거야? 장원님? 우리는 우리 갈 곳이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 하다 왔어? 응? 너 환승연애 보냐? 어. 나 그거 제일 최근 거 못 봤어. 나 어제 시작했어. 그 사막까지 보다. 진짜 재밌어. 어, 진짜 재밌더라. 그 이제 봐야 보다니. 와, 아니 친구가 꼭 보라고 막. 느리다 느려. 너무 재밌던데? 아, 나 러브 체인지 데이트 봤나? 체인지 데이트? 어, 나 그거 보다가. 아 그래? 그거 먼저 봤어. 나 그걸 안 봐. 내가 두 개 다 먹을까? 아우 두 개를 줬다. 아우 연아가 두 개를 줬다. 왜지? 왜지? 설렌다. 다시 가져가. 건전한 사이다. 짠, 저는 염색을 이렇게 하고 집에 왔어요. 지금 세안을 하고 와가지고 이 귀여운 토끼 세안밴드를 메고 있습니다. 피부가 되게 뭔가 뽀샤시하고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 안에 소개해드릴 이거는 이름도 신기해요. 프롬씨 버블 파도팩. 버블 파도팩이라는 건데 제가 지금 바로 전에 사용을 하고 지금 미스트만 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패키지도 되게 바다바다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파랑파랑하고 바다바다하게.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이 팩에는 이 제품은 정제수를 대신하여 천연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한 해양 신중수를 베이스로 한다고 해요. 또 다시마토 등 해조류 추출물이 피부를 보호하고 자극받는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워시오프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도 약간 뿌르지 몰랐는데 이 마스크 시국에는 피부 진정이 아주 필수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피부 진정이 되고 자연물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마와 효모로 만든 천연 고마주가 부드럽게 각질 제거를 해줘서 힐링젤 대신에 사용하기도 좋은 워시오프 팩이라고 해요. 사용을 했을 때 지금까지 사용했던 팩이랑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발랐을 때 파도 거품처럼 이렇게 몽글몽글 거품이 생기는 게 보이셨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롤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헹궈주면 진짜 피부가 부드럽고 애기 피부 된 것처럼 관리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각질 제거했을 때는 피부에 자극이 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거품이 나왔는데 각질 제거가 되니까 되게 자극 없이 보들보들하게 되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약간 가을이나 겨울에 피부 각질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낮에 각질 제거하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는데 얘는 그냥 바로 쓱쓱쓱 하면 되니까 뭔가 출근 전이나 학교 가기 전 바쁠 때도 각질 제거 케어해주기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약간 모찌모찌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뭘 하러 갈 거냐면 환승연애를 보러 갈 거예요. 환승연애 가보자. 그러면 안녕.